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대규모 매도 공세에 밀려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며 독주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올해 3분기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반도체, 생활용품의 수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서비스에서 본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서비스 수주에서 미국을 상대로 142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입니다. 전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새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한 방이 없는 아쉬운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직격탄이 예상됐던 건설과 은행주에 대한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67포인트 내린 2369.23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03포인트 내린 669.4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틀째 사자인 외국인이 2,6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반면 기관이 6,000억 원 이상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기관 동반 순매도, 개인 홀로 500억 원 순매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종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화요일장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전기전자 업종의 홀로 상승세만 이어졌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잠시 후에 대표님과 더욱더 상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상담을 대표님과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보내주신다면요. 대표님과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정웅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나와 주셨는데요. 정웅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좀 할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참 기대가 되는 오늘 한 시간이고요. 일단 고지를 먼저 드리자면은 이제 평택촌놈의 이 정석 투자가 시간 이동을, 이사를 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3일 월요일부터 저녁 9시에서 10시로 옮겨가는데요. 대표님, 이 시간에는 더욱더 시청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6시 30분에서 했을 때, 그, 직장인들이 좀 보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고요. 저도,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이동 관계상 그런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 상당히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 한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7월 3일부터 저희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방송 시간이 저녁 9시에서 10시로 변경된다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장 한마디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화려한 시가총액 1위, 암울한 지수 결과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가 반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으로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탄력이 좋았는데요. 오늘장 한마디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화려한 시가총액 1위지만 암울한 지수 결과라는 이런 상반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분석 도와주시죠. 오늘과 같은 이런 흐름은 자주 나오면 1년에 한 번, 가끔 나오면 거의 3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삼성전자 원맨쇼에 의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끝난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합이라고 계산하죠. 삼성전자 한 종목이 코스피 전체에서 약 20% 정도 비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종목이 80% 비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간단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39%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종목, 그러니까 80% 시가총액인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3.39% 하락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거의 보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수와 현실적인 이 흐름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1위와 지수 등락 결과인데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시가가 고가였어요. 소수점 두 자리까지도 정확합니다. 시가가 고가였고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인데 플러스 3.39% 올라갔고요. 코스피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한번 쭉 보세요. 어떻습니까? 시가와 고가가 소수점짜리까지 똑같죠? 어쨌든 하락했다는 게 이게 좀 충격적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탄력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이 굉장히 약했다는 얘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좀 더 비참하죠? 종가가 저가입니다. 보통 저가가 장중에 기록되는 경우가 많은데 종가에 기록됐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약하다는 그런 반증인데요. 근데 셀트리온이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요. 이건 또 5%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데 지수는 아니란 거죠. 그래서 역시 코스닥도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가와 종가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정확합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게 코스피입니다. 오늘 이제 음봉 마감해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스닥입니다. 역시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음봉이면서 하락해줬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코스닥은 종가가 저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하고 저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한번 보실까요? 분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네, 여기 보시면요. 정확하게 시가가 고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또 하나 좀 같이 보여드리겠는데요. 화면 보시면요. 왼쪽이 코스피, 가운데가 선물, 오른쪽이 삼성전자입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분봉이 나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 삼성전자와 일부 전기전자에 의해서 지수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코스피, 코스닥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 이상 상승 종목은 전부 37개였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 합치면은 2000 종목이 넘어요. 그러면 대략 한 40개는 돼야지 2%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 종목 있다고 봤을 때 플러스 5% 이상 상승 종목이 두 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봐도 코스피 코스닥 상승 하락 종목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떤 경우라도 계속 치고 올라간다면 지수가 이렇게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주춤한다 그러면 일단은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다라고 예고를 던져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장 한마디에서 지수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대한 성적,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빠졌는데, 코스닥이 조금 더 빠진 하락폭이 큽니다. 오늘 양시장 정리 바로 도와드릴게요.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정리 도와주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선물이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신고가를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마감을 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삼성전자하고 코스피는 약간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뭐 코스피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근데 선물하고는 거의 연동되거든요. 왜? 선물은 코스피 200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은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는데 코스피는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진다는 건 뭐냐? 대형주 대부분 다 약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하나 놀라운 것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3,177억 원 매수했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 전체 순매수가 2,500억대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삼성전자 이거를 빼버리면 순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실체적으로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잠깐 역시 이번에도 코스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종합주가지수인데요. 지난번에 고점이 2387이었어요. 정확하게 2387. 근데 오늘 고점이 2382였습니다. 분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요. 네. 요거 이제 이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고점이 바로 이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 고점은 이걸 돌파를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전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종목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급등했어요. 그리고 선물도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어요. 근데 이게 못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냥 하락을 안 해도 좋다 이거요? 보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더 세게 치고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는 단기 고점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선물의 신고가, 그리고 코스피 신고가 실패 후 하락했다라는 그런 정리를 도와주셨는데, 내일장 전망이 참 궁금합니다. 바로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함께 해볼게요. 앞에서 뭐 오늘장 한마디 정리를 해 주셨을 때,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지수가 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중요한 내일장의 전망은 양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내일 삼성전자가 상승해줘도 코스피는 아마 보합권에서 흥보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코스피는 하락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아예 빼버렸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단기적으로 연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지난 4월 21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요.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때 21선 회복하고 나서 계속 21선 이탈한 적이 없거든요. 예, 현재까지. 내일이면은 이제 날짜상으로는 두 달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1선 회복하고 나서 두달 이상 21선 이탈이 없었다? 조정이 필연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정이 언제 오느냐, 얼마큼 오느냐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거지 조정은 반드시 와요. 이게 지수가 앞으로 더 가든 이게 뭐 최고점이 되든 근데 제가 볼땐 최고점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수 더갈 거라고 보는데 어차피 조정이 오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후 흐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과 보합권, 그리고 앞서서 삼성전자의 수급 상황을 통해서 코스피 시장의 수급, 그리고 등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중요해 보이니까 이쪽 흐름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뉴스들 만나보시죠.
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화신테크가 올라왔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국내 본격 공략 소식에 장중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음 이슈는 GNCA 에너지가 올라왔습니다. 여수시와 열 병합 발전 사업에 협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자,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고성장 전망에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제장의 이른 소식인데요. 탈원전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의 공시사항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화신테크가 올라왔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항상 대표님과 함께 짚어드렸는데 테슬라가 전기차 국내 본격 공략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에 큰 변동성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24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윗거리가 올해 길게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변동성이 컸다라는 그런 분석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화신테크 테슬라 보급으로 인해서 오늘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 종목은 일단 적정 주가 대비 약 4분의 1도 안 됩니다.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오늘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자는 그냥 홀딩하세요. 그리고 이 보유자는 전업 중기로 들어가세요. 제가 전업중기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21선과 61선 걸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전기차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간단합니다.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일단 전기차와 관련된 코스닥 종목들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당연히 좋겠죠. 근데 나쁜 쪽이 있어요. 바로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화신테크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오늘 이제 윗꼬리가 좀 길었어요. 최근에 보면 3일 연속으로 어떻습니까? 좋았죠? 이거는 아마 이번에 지수 조정받으면 분명히 같이 조정을 받을 건데요. 가격매트도 상당히 좋아요. 일부러 이런 종목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가격 메리트 좋죠. 저평가돼 있죠. 모멘텀 있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잡으시는데요. 21선 플러스 61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수가 여기서 조정받으면 어차피 이거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신테크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보유자는 홀딩을 하시고요. 미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중기로 21선과 61선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수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을 때 조정을 당연히 이제 필연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정 시에 지수가 하락 시에 조정 때 가격 대 잡아보자라는 그런 전략이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볼게요. GNC 에너지가 또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GNC 에너지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오늘 하루 최고가를 찍었고요. 하지만 최고가 이후에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고가 11,150원이었고요. 종가는 9,6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GNC 에너지도 지금 가격대가 좀 바닥권에 있는데 이 종목도 접근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역시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미 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플러스 21선 두 번에 거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보유자 홀딩 말씀해 주셨고요. 미 보유자는 5일선과 21선을 이용해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이슈도 알아볼게요. 이 종목이 또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이 고성장 전망에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셀트리온은 오늘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114,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서 코스닥에 대한 분석해 주셨을 때 셀트리온도 함께 분석을 해 주셨는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앞서서 뭐 삼성전자도 외국계 쪽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고 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데 셀트리온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서 이제 호재가 나온 건데 이거는 전망이잖아요. 아직까지 밝혀진 것도 없고요. 이제 고평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너무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는 매도해 주시고요. 굳이 하겠다면
전업 단기로 21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세로 이어서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21선을 전업 단기로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 전략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슈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종목 이슈와 같은 흐름의 뉴스입니다. 어제는 친환경 에너지주들이 뭐 상승을 했다라는 집중이 됐다라는 소식이었는데 뭐 같은 소식입니다. 탈원전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소식 어제 장에도 저희가 짚어드렸죠. 자, 이런 소식에 의해서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3% 넘게 빠졌고요. 최저가 46,250원까지 내려가는 흐름이었고 오늘 종가는 47,400원입니다. 관련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제는 친환경 에너지주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다면 오늘은 또 반대로 탈원전 소식에 하락한 종목들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을 제가 이슈 앤 공시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요. 싸다고 들어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인은 절대 반대하고요. 전업은 당일 매매로 단타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최근에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한전기술은 18,600원, 한전KPS는 29,600원이 적정 주가입니다. 물론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게 이게 한전기술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14만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2010년이었거든요. 꽤 오래 전이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18,600원짜리예요. 적정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된지 아시겠죠? 지금도 고평가예요. 그래서 이 한전 기술도 그렇고 한전 KPS가 이 두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직장인들은 하지 마시고요. 전업들만 그냥 단타만 하세요. 그리고 한전 KPS도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2년 전이었습니다. 13만 원까지 갔어요. 지금 4만 7천 원이거든요. 근데 적정 주가 29,600원이에요. 아직도 고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적정 주가 여러분들께 꼭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적정 주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아무 가격이나 막 들어간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싸다고 들어가는데 물론 들어갈 수는 있어요. 다만 단타 매매는 찬성하지만 추세 매매는 반대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부분 짚어드렸는데 두산중공업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일단 한전 KPS에 대해서는 일단 떨어졌던 주가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장인은 절대 반대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전업 당일 매매 단타만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또 손이 빨리고 좀 대응을 빠르게 해야 되는 종목인 만큼 그런 전략 짜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 한전 기술에 대한 부분, 한전 KPS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존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산업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다우기술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우량주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산업이 올라왔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넘게 빠졌습니다. 45,650원에 마감이 됐고요. 뭐 날짜를 보면은 5월 25일 날에 보면은 52,000원대였어요. 그 52,000원대에서 45,000원대까지 빠르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님과 함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52,000원대까지 올랐어요. 그 이후에 빠르게 좀 내려오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건 간단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보유자는 지금 약간 늦었다 싶지만 매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모멘텀이 없어요. 최근에 부동산 관련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 제약이 이제 생길 겁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어쨌든 악재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4만 3천 원이 깨지면 들어가고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호재가 없는 가운데 상승 모멘텀, 재료 또한 부족한 종목입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타이밍 말씀해 주셨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직장인 단기 4만 3천 원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우기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었는데, 다우기술 오늘은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21,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뭐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바로 대표님과 함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다우기술은 오늘 우량주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다우기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해 주세요. 지수가 조정받아도 그냥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60이라고 120일선에서 프라임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또 이런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앞으로의 흐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이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 60일선과 그리고 120일선 이용해서 매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현대산업과 다우기술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존놈의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 영진약품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한일시멘트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개별주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영진약품이 올라왔습니다. 영진약품, 오늘 11% 넘게 빠지면서 11,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뭐 11,000원 내려오기 직전에 13,700원까지 올라왔던 주가였는데, 어떤 이유에서, 어떤 재료에서 11,000원까지 하락을 했는지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의약품 종목인데요. 자, 셀트리온은 올랐지만 약품, 영진약품에 대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하락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닥 하락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고평가돼 있어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적정 주가 1,000원짜리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제가 그 평일 이 시간대에도 그렇고 금요일 시간대 출연했을 때도 그렇고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매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평가돼 있거든요. 1,000원입니다, 적정 주가가. 그러면 지금도 아직도 11배예요. 근데 한때 이게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상당히 높게 올라갔었죠. 거의 뭐 20배 가까이 고평가 됐다가 지금 이제 조정받은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마무리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했다가 반등 나오면 던지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그 13,000원대에서 던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못 던진 분들은 내일 아마도 장중 반등 시도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던지시고요. 계속 홀딩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당분간은 그냥 접근하지 마시고, 이 종목 말고도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 제약 업종, 제약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 흐름입니다. 한때는 19,200원까지 올랐던 주가인데요. 최근에 내려오면서 오늘은 21선을 깼습니다. 일단 반등이 올 때, 그때, 매도 시점이다. 매도 전략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 첫 번째 영진약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일시멘트가 올라왔습니다. 자, 한일시멘트, 이 비금속 광물에 대한 부분은 대표님이 항상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업종이기도 한데, 오늘은 6% 가까이 빠졌고요. 11만 8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5월 말일에는 13만 4천 원을 찍었던 주가인데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는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좀 꺾였네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절대적인 가치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적정 주가는 34만 원대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봐도 뭐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인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 꺾였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는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충기로 120일선까지 기다려 보세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한일시멘트는 한때 엄청나게 갔었던 종목이에요. 화면 보이시죠? 2015년에 보면은 이게 뭐 가격이 무지막지했었죠. 엄청나게 올라왔었다가
작년 가을에 많이 이제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다시 반등해 줬었는데요. 이 종목을 제가 작년 가을에도 이거를 7만 5천 원대 전후해서 매수해서 기다리자고 했어요. 근데 너무 지루하니까 다들 던지더라고요. 당연하죠. 매수해서 금방 안 가면 던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오늘 갔어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이 종목은 잘 기억해 주세요. 직장인들은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언제 들어가느냐. 일단 120선이 이탈되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120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점점 좁혀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추세가 뭐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그런 전략을 짜주셨고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요. 직장의 중기로 121선 이탈 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지금 차트를 보시면 121선이 이격이 워낙 뭐 넓어져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121선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였습니다. 영진약품과 한일시멘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테마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코바이오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할게요. 마제스타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테마주 두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빠르게 종목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에코바이오입니다. 에코바이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12,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4월 14일날 최저가가 8,29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흐름을 봤을 때도 최고 26,000원이 넘는 주가였거든요. 일단 지금 흐름은 반절 정도의 50%의 그런 주가인데 어떤 전략을 짜주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모멘텀도 발생했고요.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또 적정 주가라도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위 보유자는 전업 단기로만 접근하시는데요. 121선이 오면은 매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 2015년에 한번 급등했었습니다. 2016년에도 한번 급등했었죠. 그리고 나서 쭉 밀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가 최근에는 거의 뭐 2014년대 가격대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저점 찍고 횡보하다가 이제 오늘 급등했어요. 어제도 약간 기미가 있었는데 어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급등해졌는데 이건 아직까지 한두 번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너무 멀리서 잡으면 안 되고요. 대략 121선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업 단기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바이오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아직 상승 탄력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는데 보유자 홀딩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입니다. 단기로 121선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최근에 뭐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121선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제스타가 또 올라왔습니다. 마제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의 흐름 7% 넘게 상승하면서 2,0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5월 초에 최저 1,300원대를 찍고 난 이후에 올라오는 흐름인데 좀 추세가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오늘 좋았고요. 보유자는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1선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말씀드렸었죠. 박스권을 돌파해도 질이 다르다. 무슨 얘기냐.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서 박스권 돌파한 것보다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구간에서 박스권 돌파한 게 진짜 강한 종목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오늘 코스닥이 어때요? 종가가 저가죠. 그리고 많이 빠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 있는 종목들이 지금 에코바이오하고 마제스타거든요. 둘 다 뭐라고 그럽니까? 홀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갔어도 오늘 같은 날 올라간 게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기본만 다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입니다. 10종목이에요. 근데 이거를 절반으로 줄인다. 그러면 5종목에 50%가 되겠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 강한 종목은 홀딩하고 약한 종목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평가이니까 일단 그래도 던지고 보자. 이건 내가 손해봤으니까 홀딩하네.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지수 흐름 안에서 종목들을 구별하는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유동성 흐름, 이 거래량 증가하는 유동성 흐름에 의해서 모든 종목이 오를 때 그럴 때는 분별력이 없지만 이렇게 마지스타처럼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오늘 코스닥도 내렸죠. 코스닥이 내렸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은 확실하게 구별이 돼 보이는데 그런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테마주였습니다. 에코바이오와 마지스타 알아봤고요. 이어서 중요한 내일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물 전략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인데요. 자, 오늘은 테마가 떴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를 단기 추세 모두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종목 이슈 공시사항 알아봤을 때 화신테크에 대한 부분,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내일장 공략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테마에 대해서는 전기차 관련된 것은 단기와 추세 모두 가능하다. 그런 전략을 짜주셨는데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전기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단기와 추세 모두 가능하다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단기적으로 가능한 거는 최근에 좀 뭐랄까요, 좀 탄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런 뜻인데, 왜 추세가 가능하냐, 앞으로 전기차는 이 시점부터 3년 뒤, 5년 뒤에 마치 과거에 2010년대 좋았던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 계속 올라갔던 그 종목군이 있었죠. 뭡니까? 스마트폰 관련주였었잖아요. 아마도 그거랑 똑같은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른 테마주로서의 그 확고부동한 안정성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치 그 보험처럼 우리가 들어가야 될 테마가 뭐가 있냐, 방산주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혹은 또 북한이 뭔 일을 부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험주 개념으로 들어가시고요. 정말로 중장기적인 추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테마주는 굳이 두 개를 꼽는다 그러면 바로 전기차하고 미세먼지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추세가.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는 단기 추세 모두 가능하다.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장기적인 흐름, 뭐 계속적으로 볼 흐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전략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업종과 공략할 수 있는 테마 알아봤고요.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선물 전략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주식 선물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추세를 봅니다. NC소프트가 평균 41만 1,700원의 매도, 플러스 130%의 평가 이익이다라고 지금 리뷰를 해주셨는데 궁금해요. 자, 이어서 다음 전략은요, 단타 전략입니다. 코스피에선 전기전자, 코스닥은 반도체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이 좀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NC소프트가 일단 11% 넘게 빠지면서 36만 1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주식 선물 말씀드릴 때 항상 대표님과 함께 전략을 세웠던 종목인데, 자, 그렇다면 주식 선물 매도 포지션 취하셨다면은 엄청난 평가 이익을 얻으셨겠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NC소프트가 항상 대표님이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업종 전략 세워주셨을 때 서비스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어요. 네, 오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급락한 이유는 사실 악재 때문에 내려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가장 큰 악재가 뭐냐, 바로 넷마블 게임즈의 상장이에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게임즈에 좀 뭔가 좀 포트폴리오 구성해 볼까 하면 1순위가 뭐일까요? 엔소프트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넷마블 게임즈가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그리고 그게 등장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그만큼 기회가 좀 박탈되는 그런 경향인데요. 거기다 좀 고평까지 됐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엔소프트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쉴 때는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계속 추가했다가 물량 줄이고 추가했다 물량 줄이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올려드린 이 가격은 실전에서 제가 정말로 그대로 했던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42만 1,700원에 매도 들어간 상태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130% 정도 현재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전이 되면 그때 그냥 청산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당분간 쭉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타는 코스피 전기전자와 코스닥 반도체입니다. 어차피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것도 똑같습니다. H소프트처럼 조금 더 가다가 밀리든 아니면 바로 밀리든 어차피 저쪽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전기전자 중에서 최근에 강했던 대형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에서도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되느냐. 둘 다 똑같은 그룹주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쉽게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선물 전략을 꼼꼼하게 챙기셨던 분들이라면은 좋은 수익을 현재 평가 이익으로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NC소프트에 대해서 오늘 소식은요. 21일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 리니지 M의 거래소 콘텐츠 기능 제외 소식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하지만 대표님은 여기에 더해서 가장 큰 악재는 넷마블 게임즈 상장이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NC소프트에 대해서 고평가에 대한 의견 그리고 주식 선물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전창상 또는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다라는 그런 전략 해주셨고요. 역시 단타에 대한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전자 업종과 반도체 상당히 올라오는 흐름이죠. 하지만 조정은 앞으로 시장에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들 시장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업종에 대해서 접근 전략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선물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할게요.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이고요. 단타는요, 선물은 매도 물량 청산 또는 재매도 시도, 옵션은 선물과 연동해보자 라는 흐름을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구현물은요, 0.30포인트 올랐습니다. 309.45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바로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선물 옵션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선물 같은 경우 제가 그랬죠. 최고가 갱신하면은 청산하라. 근데 오늘 최고가 갱신이 됐어요. 근데 아쉬운 건 다시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없는 분들은 내일 재매도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옵션 같은 경우엔 선물과 연동해서, 내일 한번, 적어도 내일 하루 정도는, 품매수를 좀 강력하게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이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이 전략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내일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Yeah, yeah.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 종목에 대해서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요. 042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인베스틸 평균가 3,200원 보유 중입니다. 조선 철강 업종이 살아나는데 제가 보유한 종목은 움직이질 않네요 라고 조금은 답답한 심정에서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화인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넘게 좀 빠졌고요. 2,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3,200원에 매수가기 때문에 손실관이세요. 바로 대표님과 업종과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런 분들이 좀 많죠. 업종이 전반적으로 가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은 가지 않는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 내려주실 건가요? 지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업종이 가는데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업종 지수가 갈 때 같이 가는 거는 우량주입니다. 우량주는 그렇게 돼요. 근데 개별주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개인 세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못 가요. 그게 바로 우량주와 개별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화인베스틸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선이나 철강이 반등 나오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가냐? 개별주라서 그런 거예요. 누가 와서 이걸 끌어올려줘야죠. 쉽게 말해서 개별주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 30% 또는 본전에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대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철강 조선 업종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셨다면은, 이 매수를 이 가격에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또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 30%와 본전, 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 미보이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현재 가격대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265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방송 보려고 매일 6시부터 기다립니다. 인스코비 매수가 1900원에 비중 20%인데,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인스코비에 대한 흐름을 볼게요. 오늘은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17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올라왔지만 매수가보다는 손실 구간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6시부터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9시부터 네, 기다리시기 바라겠고요. 7월 3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대표님, 인스코비에 대한 부분, 진단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보유자는요, 손절 20% 또는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굳이 이거 잡지 마시고 다른 종목 매수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해 주고요. 일단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고, 현재는 트렌드상으로 너무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관심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손절 20% 또는 본전에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른 종목에 대한 매수를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주가에 대한 분석까지 도와드렸네요. 자, 다음 종목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80님이 보내주신 문자고요. 한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셨던 종목인데, 크라운 제과를 가지고 계십니다. 18,5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30%인데,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너무 바닥이라 샀는데 오르긴 할까요, 대표님?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크라운제과는 오늘 18,650원입니다. 뭐 상장한 지 별로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크라운제과는 일단은 소폭의 수익권이신데,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너무 바닥이라고 분석을 스스로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업 가치 대비로 너무 바닥은 아니죠. 왜냐하면 적정 주가 2만 원짜리인데 지금 뭐 가격 들어본다면 그렇게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바닥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크라운제가 하나를 보시면 안 되고요. 크라운에이트 홀딩스를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종목들 보면 같이 움직이는데 특히 음식료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메일홀딩스하고 메일유업이 같이 움직이고요. 미온홀딩스하고 미온SC가 같이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크라운제과하고 크라운해태홀딩스가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 모기업인 그 홀딩스 주식들을 보면서 세 종목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라운해태홀딩스가 폭락한다. 이건 가기 힘들어요.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보유자는 손절 10% 또는 수익 20% 보시면 되겠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크라운제과가 현재 이 가격대인데 저도 이걸 계속 추천했다가 뺐다 계속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추천했다가 예를 들어서 3일 이상 안 가면 단기는 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빼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천할 때마다 계속 종목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뭐한 3주목 포트폴리오 구성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안 그래도 노리고 있는데 이거 한 종목만 보시면 안 되고요. 항상 크라운에이트홀딩스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라운제과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인 크라운 해태 홀딩스의 흐름을 함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너무 바닥이다라는 말을 또 대표님은 기술적으로 바닥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손절 10%, 수익 20% 보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현재 가격대에서 접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 마지막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98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건설주를 가지고 계신데, 서희건설을 매수가 1300원에 비중 20%인데, 목표가와 손절가가 궁금합니다라고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대표님이 도와주셔야 될것 같은데 바로 알아볼게요. 대표님,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네, 보유자는요, 즉시 매도 후에 교체 매매하세요. 이젠 대선 테마주로서도 끝났고요. 건설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탄력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종목은 빨리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보이자는 당분간 관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희건설은 현재 오늘 종가 12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가 비슷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매도, 교체 매매를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종목까지 빠르게 알아봤는데 오늘도 1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정우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시장 저녁 저희와 함께 하신 거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죠? 저희가 방송 시간 변경과 함께 적정 주가에 대한 고지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부터 저희 평택촌놈의 정석투자가 9시에서 10시 1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9시로 변경이 되니까요. 이 부분 꼭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적정 주가 또 어떻게 들어오냐라는 그런 부분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 계시는데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적정 주가 누르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